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네. 저희 질문이 이분에게 들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큰 함성과 네.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감 한 말씀 주시죠. 기분이 어떠세요? 네. 네. 일단 월드컵에 정말 추웠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네,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. BTS가 앨범을 냈으면 서버가 다운된다. 네, 대단합니다. 네,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우선 여러분 저희 앨범 들어보셨나요? 네, 그냥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사촌형한테 전화가 왔어요. 가게에서 네. 이제 탑백을 틀어뒀는데 훔쳐서 한 시간 동안 음악이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맞아요, 맞아요. 그랬어요. 그래서 네. 혹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죄송합니다. 네, 좋은 일로 이것도 사과하는 것도 처음인데 네,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 이미 뭐 신곡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네? 이번 신곡이 지난 되게 좀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. 또 직접 듣고 싶거든요.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번 신곡에서는 각자 멤버들이 귀여움을 뽐냅니다. 또 귀여운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또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집중을 받으면 귀가 빨개져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기장이 화가 났어요. 왜 우리 아들 뿌잉뿌잉 안 해주자. 하나 둘 셋. 사진이 못생겼을 것 같은데 이쁜 것만 써주십시오. 아 멋있어 멋있어. 네. 자 이제 BTS를 보내드려야 돼요. 네, 보내드려야 되는데 벌써요? 자, 많은 우리 팬분들도 계시고 또 저 2층을 보세요. 저 위에도 네, 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BTS 하면은 세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팀이잖아요. 우리 세계에 있는 팬분들에게도 네,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